양궁 선수. 오, 김보배입니다. 김보배.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선수 장혜진, 김보배입니다. 올림픽 최초로 전 종목 석권한 세계 최강 대한민국 양궁. 그 위험에 걸맞는 공대 현대만의 최강 양궁 머신. 88구를 만들어 양궁 레전드와 멋진 88구? 대결 펼쳐주세요. 이렇게 구조책을 읽으셔. 공대 형들의 실력을 믿어도 되겠죠? 응원할게요. 화이팅! 오, 화이팅! 아, 88구! 88구네, 88구. 공대 형들에게 한 88구 설계는 이렇습니다. 88구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엑소스켈레톤 장착, 팔을 조준한 팔의 흔들림을 체크해줄 가속도 센서 시스템,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 활 시위를 당기는 힘을 최소화시켜줄 수동 윈치 장착, 표적지의 화살이 빠르고 정확하게 꽂힐 수 있게 해줄 퀵 릴리즈 시스템. 이렇게 설계된 활파구를 구현하기 위해 제작에 나선 공대형들. 활파구를 엑소스켈레톤 형태로 입었을 때에 입고 있는 멤버가 그 줄을 직접 당길 수가 없어요. 한번 당겨봐. 당겨보세요. 어때? 아, 형님 이게 여기서 안 되는군요? 왜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멤버들이 그거를 당겨주게 하도록 만든 거죠. 흔히 만들어 보겠는데? 매듭을 한 번만 먹고 해가지고 그냥 안 풀리는 매듭 아니야? 아니야. 그냥 똥 매듭. 이렇게 먹고 싶다. 이게 풀리면은 용진이 큰일 나는 거야. 야, 너 힘이 너무 세다. 됐지? 이 정도면. 여기 활이 장착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어. 여기가 활을 장착했다고 보는 거고. 땡기는 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활파고. 공대 형들이 첫 테스트에 나섰습니다. 확실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오, 힘 좋은데? 어, 더, 더, 더. 어. 어. 오. 좋아. 그러면 얘가 일로 와서 아, 당기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얘는 플라스틱 중에 폴리아세탈로 만들어진 거야. 이게? 어. 뭐 밀링 머신에 이런 걸로? 어, 밀링으로 깎은 거야. 여기 노란색까지 당기면 된다. 줄이 노란색까지 올 때까지. 준비된 사설부터 발사. 3, 2, 1.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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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우와, 이게 대박이다! 뽑아보자, 뽑아보자. 얼마까지? 우와, 안 빠져, 안 빠져! 우와! 하는. 거의 뭐 자약 하나만큼. 우와! 이거는 뭐 100%네. 늘려, 늘려, 늘려! 이거 늘려! 뒤로 좀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완전 가, 완전 가, 완전 가. 야, 50미로 갈까? 이야! 전자장치 달까? 아, 예, 예. 좀 손만 잡아줘. 손 세 개. 일단 이렇게 가고. 아, 역시 버튼이 이게 완성이 돼야 뭔가 좀 완벽한 느낌이 나. 그리고 아까 내가 또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랑 전기로 했을 때랑 훨씬 더 정밀도가 달라질 거야. 이제 믿어주세요. 믿어도 될 것 같아. 우리는 언제, 네. 언제나 믿고 있었어. 될 것 같아. 이제, 아, 이제. 이제 긴장하고! 잠깐만, 안전장치. 열었어! 용준아, 조준했지? 네. 용준이 어디 보고 쏘는지 네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 둘. 여기서 보니까 왼쪽이야? 지금 가는 방향으로 겨눴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보는 거랑 여기서 보는 거랑 또 다른 거야. 이게 우리 관역이 이제 제대로 안 맞는 게 팔파구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용진이가 흔들려서 그런 건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었죠. 아. 그래서 지금 운동 장비 개조해가지고 봉으로 센터를 잡아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면서 각도기로 그 각도를 재고 우리만 0점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활파고는 0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레이저 고정하자. 아까 내가 얘기한 이 조준경의
레이저. 레이저. 야, 대박이잖아. 우와. 야. 어? 야, 아니 저 있어. 어딨냐? 얘 그렇게 조절이 되는 놈이. 됐다. 자, 틀어서 센 10점으로 맞춰. 왼쪽, 왼쪽, 왼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싸보자! 안전장치 풀고, 셋, 둘, 하나! 안전장치 풀고, 셋, 둘, 하나! 들어. 진짜로? 와! 야, 대박! 3, 2, 1. 오, 가보자! 야, 10점 있다! 완전 있다! 야, 이거 봐! 와! 대박! 와! 제22회 체육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양궁 신화입니다. 장비 박스 같다. 도전장 F학점 공대 형들이 만든 쓰고 펄 양궁 머신 활파고. 활파고도 아니고 활파고? 세계 최강 대한민국 양궁 선수에게 도전한다. 저랑 활을 쏘는다고요? 활파고랑요? 이길 수 있겠나 우리가? 저희도 활 쏘는 기계라면서요. 맞아, 우리도 활 쏘는 기계야. 이길 수 있지 당연히. 아, 양궁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한 10년 더 쏘고 오시면 혹시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한 발 들고 쏘는 정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여주시청 양궁장이고요. 저는 캐스터 김현우, 그리고 오늘 해설은 주현정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현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상에는 없던 세기의 대결, 인간 절대자 대 양궁기계 활파고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이렇게 기계와 대결하는 양궁은 없었죠? 그렇죠. 네. 양궁 슈팅에 대한 노하우를 네. 기계화한다는 게 정말 저로서도 새로운 경험인데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공대형 팀이 이곳 양궁장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문세윤 선수가 깃발을 들고, 그 뒤로 노홍철 선수, 이규환 선수, 송호준 선수, 자 마지막에 이용진 선수가 들어오고 있죠. 근데 등에 뭔가를 메고 있네요. 저 기계가 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의 절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을 좀 읽어드리죠. 무려 2연패를 달성합니다. 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 심지어 여자 단식 금메달. 뭔 일이야? 금메달만 3개, 거기다가 은메달까지 해서 4개의 메달을 따지고. 아, 진짜요?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십니다. 아, 이런 분들 여기 왜 나오는 거야? 아니, 뭐 이 정도면 나올 수 있어. 이 정도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프로필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게? 자, 이분을 바로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나와주세요! 절대자야 누구십니까? 뭐요? 자, 바로 다섯나라 다시 있다! 자, 바로 박성현 신궁을 소개합니다! 박성현 선수! 네! 저분 세계 1위 하신 분이잖아. 아, 그럼! 아니 무슨 예능에서 메달리스트를 부르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앞에 있는 분 누군지 아세요? 누구 남편분이에요? 박정모 선수! 우와! 야, 사복을 입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야, 얼굴 보니까 딱 기억난다. 세계 20까지 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성현 감독님에게 돈자에 갔을 때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가소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의 네. 대결이잖아요. 기계랑 네. 사람 쏜다는 그렇죠. 게 나한테 네. 또 특별한 경험이 되겠다 싶어서. 네. 네. 일단 뭐 네. 너무 영광스러운 건 사실인데 네. 영광스러운 만큼 이런 분을 우리가 짓밟는다는 게 너무, 예, 너무 좀 양궁계에 큰 물을 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이러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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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번에 이길 수 있어, 진짜 이길 수 있어. 오! 아, 자, 박성현 감독, 1랜드 첫 번째 화살. 네, 어. 초반 10. 아, 산뜻하게 출발하는데요. 10. 호. 오야, 뒷시작이야, 시작이야, 우리 뒷시작이야. 오야, 뒷시작이야, 시작이야, 우리 뒷시작이야. 야, 돌려, 돌려, 돌려. 가만히 있어. 걸어. 형님, 이거 잠시만요. 잠, 이거 써, 써, 써. 빨리 써. 야, 그걸 왜 안 하고 있었어?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야, 6초. 5초. 흔들어, 흔들어. 움직이지 마. 천천히. 흥분하지 마. 흥분한. 아까 틀어줬다니까 0점이 그래 아까 틀어줬네 틀어줬다니까 자 걸어 너무 힘든 거야 박성현 감독 예. 신호음이 울려서 박성현 선수가 화를 들었습니다 네 20초를 써야 되죠 네 어 좋아요 10 야 이거는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심각하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발파고 네. 선수는 호흡 조절. 자 이번에 활파고입니다. 일단 높은 점수를 확보해야겠죠. 됐어! 됐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팬이요! 박성현 선수 저 웃음 의미는 뭘까요 지금? 10점 쏠 줄 몰랐다 예. 활파구가 의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활파... 첫 발을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어, 다음 발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 아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우리... 이쪽으로 바뀌니까 X10 10 10 10 10 박성현 선수 X10을 쏩니다 야 마무리를 X10 30점 만점을 쏩니다 어디 너희가 감히 나에게 야. 도전장을 아니 갈수록 더 매서워지는데요 이 활파고 뭐 10점 만점을 쏴도 첫 번째 엔드는 박성현 감독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좀만 내리자 아 X10 8 아, 잘했어. 조준 너무 좋았는데 나갈 때 약간 흔들렸다. 네. 야, 이거 진짜 완전 미세한 거예요. 아, 1세트 진 거 1세트 졌어. 활파고가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는 박성현 감독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 게임은 네. 활파고가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2라운드. 보입니다. 예, 2라운드는 좀 기대가 되는 네. 부분이죠. 네. 자, 이제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활파고 선수가 먼저 시작하겠는데요. 2라운드 경기는 활파고 선발로 시작하겠습니다. 돌려. 뭐야? 아니, 10초 있어. 여기 시작 카운트 있어. 아니, 20초 아니야. 거기 검은색 걸렸지? 폴리아세탄. 자, 간다! 야, 왜 이렇게 흔들리냐? 왜 이래? 아, 지금 너무 많이 흔들려. 너무 흔들려. 자, 간다. 호흡 조절. 자 이번에는 좋아요. 10 아, 잡았네요. 예. 다 왔어. 다 왔어. 좋아. 나이스. 자 박성현 감독 2엔드 첫 번째 화살. 자 이 예능을 위해서라면 저 같으면 한 7점 정도 쏴주겠어요. 예능을 아는 박성현 감독일지 네. 한번 저희가 지켜볼까요? 네. 아니고. 첫 번째 화살.
7점. 7점. 자, 해볼 만하네요. 역시 박세현 감독이 예능을 알아요. 야, 됐다. 기회다, 기회다. 기회다. 기회야, 기회야, 기회야. 야, 조준해. 활파구 입장에서는 텐을 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텐을 또 쏘면 다음 3엔드가 기대가 됩니다. 자. 아, 이거는 빨리 빼야 돼. 오! 9점? 9. 9점이래, 9점. 아, 우리 지금 19점이에요. 야, 우리 세 번 다 쏜 거 아니야? 아니, 하나 남았어. 우리 19점이야. 엑스텐. 엑스텐. 아, 엑스텐. 뭐야. 엑스텐. 아, 너무 큰맘 주시네. 자, 활파고. 2인대 마지막 세 번째 화살. 어! 들어왔어. 8.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8점. 자, 이렇게 되면 총 27점이죠. 네. 자, 여기서 박성현 감독이 중요한데요. 네. 박성현 감독 현재 17점이거든요. 여기서 10을 쏘면은 동점입니다. 9점만 쏴도 활파고가 이번 라운드 가져갈 수 있어요? 오! 오! 9점만 쏴도 활파고가 이번 라운드 가져갈 수 있어요? 오! 오! 9. 9점! 9. 9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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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들갑떨면 안 돼. 철선해. 18. 이제 활파고가 사실 많이 미스하지 않고 27점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네, 두 개의 화살을 10점, 9점을 넣었다는 게 3엔드를 좀 기대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됐어 이제. 이러면 이러면 할 만해. 이러면 할 만해. 움직이지 말고 이대로. 용준아. 아, 형 괜찮아요. 저 형 안 주물러 주셔도 돼요. 나는 진짜 이기고 싶어. 그래, 나도 이기고 싶다. 진짜. 주현 씨 개인기 하나 보여주세요, 윤세현 씨. 죄송하다고 저희 선생님께, 네, 감독님께. 선생님, 감독님께. 돌면 보이나?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세 번 했으면 미안한 거지 뭐. 자, 박성현 감독. 3엔드 첫 번째 화살. 자, 박성현 감독. 맞죠? 10. 10. 저쪽도 10 쐈어. 빨리 준비해야 돼, 빨리 준비해야 돼. 17초, 16, 오케이. 15. 괜찮아. 4도 맞아. 그죠? 너무 높다. 야,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우리? 내가 조정할게요. 그 정도 올라와야 돼, 맞아. 이 정도 올라와야 돼. 맞아. 난 됐어, 난 됐어. 쐈습니다. 9점! 9점! 해볼 만합니다. 해볼 만합니다. 해볼 만하네요. 규환이 형 지금 감 좋아. 아, 믿어. 나 믿어. 나 믿으면 돼. 규환이 형 믿어줘야 돼, 이건. 8. 박승현도 두 화를 쐈는데요. 8점 쐈습니다. 두 시간에 8점. 천천히. 괜찮아. 8. 자, 이렇게 되면 총 27점이죠. 네. 자, 과연 3엔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무너지느냐, 아니면 회생하느냐? 점! 맞죠? 나이. 나이. 괜찮아. 999야. 기적이야. 998이야. 998. 998이야? 998. 지금 또 쏘는 건가? 우리 남았냐? 아니요. 끝났어. 끝났어요, 지금 아, 게임이. 끝났습니까? 네. 그럼 진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됐네. 세트를 진 건가요? 네. 나오세요. 시작하시면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따 한 잔 먹게 와. 마누라 몰래 와.